내 영혼하고 자 몸이 자꾸 왜 분리가 되죠?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오늘 아우디의 아반떼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아우디의 아반떼야? 그냥 아반떼랑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어서 저는 영상과 사진으로 봤을 때 아우디에서 고성능 아반떼를 만들었나 했더니 실물을 보니까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뭐 아우디 디자이너가 현대로도 갔다가 그리고 막 여기 현대 디자이너가 또 딴 데도 갔다가 이게 막 교류가 좀 되게 많아지면서 사실 이 육각형 모양 있잖아요, 이 앞에 요게 좀 살짝 아반떼랑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곤 했어요. 저 아반떼 디자인 베낀 거 아니냐. 저는 실물 봤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나도 실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플로 얼굴 보고 소개팅 나는데 더 예쁜 거야.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는 아우디 이트론인데요. 그냥 이트론이 아니죠. RS 라이벌인 타이칸으로 치면 터보 모델을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능이 어마무시하다고 들었고 지금 이 빨간색을 딱 제가 갖고 왔는데 맨 처음 페라리인 줄 알았잖아요. 멀리서 달려오는 거 보고 아우디 RS 이트론 한번 제대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친 차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미쳤는지 아시죠? 아우 대현이가 제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엄청난 차를 갖고 왔네. 아 그럼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제가 떨면서 운전해 왔어요. 이게 이제 또 차 가격도 네 비싸고 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이드 미러 보고 운전하는데 레인 스위치 할 때마다 네 엉덩이 라인이 페라리인 줄 알아가지고 아 거의 페라리 느낌. 네 거의 한 4억 5억 집 한 채 끌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레드로 갖고 온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레드로 갖고 온 거에 RS만의 이런 카본이 섞이니까 이 보통 자태가 아니네요, 진짜. 네. 이 차는요, 요즘에 정말 타이칸이랑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얼핏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타이칸을 많이 사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네네. 이거를 실물로 보는 순간 아, 타이칸은 그냥 뭔가 좀 우주선 같은 느낌의 살짝 테슬라 느낌이 난다고 치면은 얘는 그냥 진짜 슈퍼카 느낌이 나요. 그쵸. 아, 저는 R8의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전혀 다른 차입니다. 그리고 얘는 RS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데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건 기본에다가 이제 카본 그냥 덕지덕지 다 붙여놨습니다. 이쪽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단부 이쪽도 카본, 여기도 카본, 여기도 사이드미러도 카본. 더 중요한 거 천장이 완전 풀 카본이에요. 보통 이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르거나 일반 선루프르면 위에가 무거워져요.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카의 성능을 잃게 되는 거죠. 네네. 막 고속 턴을 하거나 할 때. 근데 카본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벼운 카본을 닮으로써 스포츠카의 성능을 내는 거예요. 아, 제발 잠시만요. 네. 저희 RS에만 들어가는 블랙 엠블럼이 이제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RS에만 요 블랙이에요? 네. 일반 고객들도 아우디 차 살 때 무조건 이거 검은색으로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근데 랩핑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아, 요 올림픽이요? 네, 올림픽이. 그래서. 아, 네. 다시 언제 열려요? 88년 이후로? 자, 이동. 아, 그리고 포르쉐에서는 2천만 원 정도는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얘는 그냥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뭐 타이어 휠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요 안에 요 갈라진 거 보여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요게 다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예요. 그 땅에 꽂힌다는. 그러니까 얘가 살짝 해저 옵션인 거죠. 이제 믿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진짜 마치 문을 이렇게 위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꼼꼼하게 이중 접합 유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요? 그래서 가볍게 문만 열고 트렁크를 열어라. 얘는 프렁크라 그러죠. 데니과? 네. 여기 어떻게 캐리어는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걸 소개하러 왔으면 한 번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요? 네. 원래 보통 이게 이렇게 가냘픈 여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어두칙칙하니까 여기랑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딜러? 열정? 아. 열정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쪽에 많은 짐을 심지는 못해요. 네. 요쪽에 이제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요제 키트랑 이런 게 좀 들어있고요. 네. 잠깐만. 여기 포르쉐를 갖고 왔네요? 다시 포르쉐를 갖고 오셨어요? 여기가 정말 형제차라는 애들 이제 키트나 뭐 이런 거 같은 아이 안 돼. 헬스를 허트했네. 아우씨. 됐다. 맥가이버 세트. 맥가이버 세트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포르쉐 겁니다. 정말 형제차라는 딱 느낌이 그쵸, 오네요. 그렇죠. 인증해드리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오프닝 다시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제가 빨간색 페라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거 다 열었을 때 이쁜데요? 뒷모습이 저는 앞모습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앞모습 아까 아반떼라고 좀 놀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물로 보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서 이 차를 보고 쫓아온다고 하면은 아우디에서 처음 보는 슈퍼카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디자인이요 진짜 넓고요. 요 골반 옆으로 빠진 거 이게 보이시죠? 포르쉐랑 아우디랑 뭐 람보르기니랑 다 같은 형제 차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랄까봐 골반을 진짜 넓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사이드미러에서 봤다는 그 느낌이 바로 이 골반 느낌이에요. 네네네. 요 R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까불지 마세요 옆에서. 얘가 제로백 부스트 모드까지 쓰면 3.3초거든요 3초 영역대부터는 거의 중력을 거슬러요. 얘 옆에 괜히 까불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점대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요 밑에까지 다 카본이 다 들어가 있네요. RS 모델만 이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요. 아 그래도 여기 트렁크가 있어 다행이다. 나는 설마 저기 하나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 스포츠카 장바구니라고 하자. 네네. 장바구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트렁크가 또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실용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네.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아우디 차량과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좀 많이 살린 느낌이 있어요. 예. 보시면은 부드럽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차는 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쪽만은 사고가 나지 마세요. 접촉사고조차 알겠죠? 나면 진짜 개차만 납니다. 이런 차들은 보통 문이 두 짝이잖아요. 네. 근데 문이 네 짝에 유일하게 얘랑 타이칸만이 뒷좌석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어때요? 무릎 공간이랑 이런 게 아작이 안 나고 이런 공간도 괜찮고요. 여기 저는 키가 많이 커서 그런데 요 깊이를 많이 깊게 놨어요. 보통은 요쪽에다 이제 배터리를 넣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엉덩이만 꽂히는 경우? 그럼 엉덩이에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장거리 운전이 안 돼. 요런 스포츠카는 누가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우겠냐, 그리고 얼마나 또 오래 달리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뒷좌석 요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쪽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 이게 나파가죽이죠 전부? 네네, 나파가죽입니다. 생각보다요 딱딱해 보이는데 누르면 되게 푹신거려요. 그쵸. 그리고 제품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제 파여 있잖아요. 네. 허리 쪽이랑 이런 게 네. 앉으시면은 누가 이제 껴안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껴안아주는 느낌? 네. 뭐 요런 느낌? 아 머리 공간이 또 여유가 있는 게 신기해요. 그쵸. 네, 원래는 머리 공간에 여유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단점이 뭐냐면은 선루프가 없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답답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카본을 이게... 위해서 선루프를 포기하는. 네. 그리고 위에 이제 또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그냥 GT 프리미엄은 테슬라처럼 네. 뚫려 있기는 합니다. 아 이쪽에 유리가 있어요? 네네네. 아 근데 이 RS만 없는 거구나. 네네네. 이 디자인이 여타 아우디 디자인하고 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했네요. 예. 그래도 요즘 터치가 많은 시대에 이 차는 그래도 물리 버튼이 좀 굉장히 많네요. 자, 2억짜리 도시락은 가도 한 1,000만 원짜리 도시락 들어있겠죠? 아... 따단... 따단... 뚜둥... 여기다가 컵을 올려놓으면은 여기 팔을 걸어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따단... 이건 거의 가래떡 아닌가요? 인절미도 안 되는? 달릴 때는요? 네. 요 차 달릴 때는 그 팔걸이보다는 이거 핸들 잡으셔야 돼요, 위에. 아, 위에 이거 손잡이? 네. 아, 그... 이 차로도 패밀리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걸로 패밀리카 하는 분 있겠지 또? 우리 파남이라도 있었는데? 그쵸.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아, 이게 뒷좌석을 앉았을 때는 그냥 스포츠 세단 느낌이었는데 앞좌석은 다시 스포츠카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가족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갑자기 람보르기니가 튀어나와요. 이 문짝만 보면은 우라칸을 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차에 또 이게 17개가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걸 타는 분들 또 희생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극찬을 하는 게 그냥 음악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또 이 차 안에서 또 이게 이제 방음이 되게 잘 돼가지고 예. 애초에 전기차라 또 엔진 소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 17개를 틀어서 거의 콘서트장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하는 게 이쪽에 되게 이렇게 좀 신기하게 돼 있어요. 딱 하면 D.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살짝 전기의 소리가 올라오긴 하네요. 일단 이 차가 기본적으로 598마력입니다. 미친 거죠. 598마력이면 슈퍼카 성능이거든요. 그리고 부스트 모드까지 쓰면은 646마력인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람보르기니 우라칸하고 똑같은 성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테슬라 얘는 막 1초 때도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아,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연기관 슈퍼카들은 대기음 하나로 먹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멀티 챔버, 그러니까 세 개의 챔버가 들어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또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탈 때는 그냥 살짝 시트가 단단한 세단 느낌이어서요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무리 없게 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밝게 되거나 급 코너를 돌거나 하면은 세 개 달린 에어들이 막 두 개가 꺼지고 하나가 꺼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해야 될 때는 되게 스포츠카처럼 단단하다가 또 편안하게 갈 때는 다시 일반 세단처럼 편안하게 가다가 네. 이런 것들이 알아서 다 조절이 돼요. 아 그리고 이 차가 얼마나 좀 방음이 잘 돼 있고 이중접합 유리가 잘 돼 있냐면은 정말 이 차에 올라오는 전기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좀 들리지 않아요. 어때요? 원래는 보통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딱 닿는 순간 싹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요 방음에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렇죠. 정말 요 안에서 모터에서 나오는 요 그냥 요 소리 외에는 정말 들리지가 않고요. 타이칸하고도 좀 살짝 느낌이 달라요. 이 차가 현재 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약간의 진짜 요만큼 이런 거라도 좀 뭐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데니 가기 나면 항상 좀 살짝 기대하는 거? 아, 요 차는 아쉽지만. 아, 기대하지 마요? 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죄송하지만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차량이어서. 네네. 근데 이제 아우디 오너분들은 재구매 트레이드는 적용이 돼요, 요 차도. 아, 요 차도? 네. 차는 정말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없다? 네. 코딱지만큼도? 네. 아, 그래요? 이제 17기가 들어간 베이놀룩스 사운드인데. 네?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 계속 말할까요? 네. 아. 자, 이제 제로백 3초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내 몸은 남아있는데 영혼이 뒤로 빨려나가는 느낌 받았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치? 어, 잠깐이었는데 진짜 순간 쑥 느꼈죠? 아, 이게 그리고 지금 순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세라믹 브레이크의 느낌보다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는 모터를 또 반대로 감아주면서 차를 저절로 멈춰줘요. 어, 네네. 회생제동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도 멈춰주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로 딱 이어져요. 그게 멈추다 못해서 더 꽉 밟아야 될 때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브레이크 하나는 대박이네요.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하도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솔직히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이하면 좀 이제 아 너무 짧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인증 거리가 거의 300km대 중반 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400 넘죠. 그렇죠. 운행하시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네. 한400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거를 매일 데일리 카로 쓰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즐기러 나온 차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주행 거리를 크게 또 안 따지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내가 데일리카로 전기차를 타야 된다. 맨날 출퇴근을 할 거다. 근데 멋있어야 된다. 아, 멋있어야 된다. 어, 그러려면은 테슬라 가야죠. 네? 네? 바로 거기가 지금 타는 거 페라리 타는 거 같지 않아요? 사이드미러 보니까? 내 엉덩이를 보면서? 오! 아, 이게 다른 그 시승하시는 분들이 왜 감탄만 하다 끝나는지 알 것 같아요. 어, 내 영혼하고 자 몸이 자꾸 왜 분리가 되죠? 어. 하나 더 해줘. 와, 정말 순간 50km에서 100km 가는데 1초 걸린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등 마사지 좀 됐나요? 여러분, 와, 진짜 제로백 3초 때부터는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중력을 무시하고 내장과 장기는 여기 냅둔 채 그냥 단련한 모습. 진짜 변비 걸리신 분들은 이트론 RS 이트론 GT 시승해 보세요. 바로 화장실 달려갑니다. 아, 이게 운전하는 사람은 몰라도 옆에 타거나 뒤에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밟았을 때 더 무섭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살짝 지금 머리가 좀 띵해요. 이게 중력을 너무 거스르네, 얘가. 왜냐면은 빠른 슈퍼카들은 윙윙윙 가는데 얘는 토크가 한 방에 터져 나오다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되면서 내 장기들은 막 뒤로 빨려 나가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래도 멀미를 좀 유발을 합니다. 이렇게 밟게 되면은 그 정도로 빨라요. 우와. 우와. 토할 것 같아요. 음식 못 드셨습니까? 저 진짜 너무 빠른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고 지금 한 10년 더 늙은 것 같은데요? 진짜 전기차 중에 저 이렇게 빠른 차는 처음 타봤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막 제로백 1초대, 2초대 이런 차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3초대가 이런 느낌인데 진짜 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진짜 펀카예요, 펀카. 세라믹 브레이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아요. 이렇게 재밌는 차 진짜 제대로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이거. 요거 지금 계약하면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하고 보시면은 갑자기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타이칸 가려면 1억 더 줘야 되잖아요. 그쵸. 터보로 타려면은. 네. 미친 것 같습니다. 2억대 진짜 이 정도의 미친 차. 와, 슈퍼카드 이제 덜덜 떨어야겠는데요. RS 이트론 GT 미친 펑카를 한번 만나봤는데 이거를 정말 트랙에서 타보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아,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진짜 좋은 차였습니다. 우리 또 아우디 하면 또 우리 데니 과학에게 또 연락 많이 주시고 다음에 또 강력한 차. 아, 이거 그럼요. 이제... 제가 조만간 매장 한번 찾아가야죠. 네, 네, 네. 놀러 오셔야죠. 네, 또 이거 예고입니다. 여러분, 예고예요. 제가 또 조만간 매장 가서 네, 놀러 오시면은 네, 시원하게 또 뭐 한 건 하시죠. 알겠습니다. RS 이트론 GT 미친 차를 만나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